네,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. 계속되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 분양사들은 대규모 불법 현수막을 태연히 양산합니다. 그러한 배짱 영업이 가능한 이유를 허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관련 불법 현수막. 단순히 분양 홍보부터 분양 100% 마감, 조합원 모집,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진행 사항을 일일이 중계합니다.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. 저희도 영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눈에 띄는 것 자체는 그거밖에 없잖아요. 대놓고 하는 불법에 지자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. 청주시는 상반기에만 분양사 등에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최근 충주시와 음성군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시는 15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지자체마다 과태료 폭탄을 물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분양만 성공하면 이 정도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정서입니다. 해당 아파트 주택값을 내일 용의를 가지고서 하는 거다. 자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근데 방법이 없어요. 문제는 이 과태료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홍보비 일부러 판 그걸 치부해 버리니까요. 뭐 처음부터 분양가를 측정을 할 때 홍보비와 수수료는 다 측정을 해서 집어넣겠죠. 당연히. 전국의 단속 공무원이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는 건설 경기가 약해진다는 이유로 관련 법 개정은 수년째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재입니다.